직장과 결혼 피로연을 매개로 지역사회 내 전파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조용한 전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대륜동의 음식점 제주궁전. 지난 22일 이곳에서 열린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했던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일에도 서귀포시 동홍동 현대목욕탕 남탕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태에서 이제 돈 받을 때 이제 온도 체크하고 하니까,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나오질 않으니까 우리는 뭐,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6일 법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피로연에서 확진자 B씨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장 동료 확진자와 접촉했던 B씨가 피로연에서 A씨에게 전파했고, 다시 A씨의 지인과 가족 등 4명이 추가로 감염되는 등 제주시 직장과 피로연이 새로운 집단 감염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조사에 가급적 참여하려는 문화를 매개로 지역 감염이 다시 급증하면서 직장과 피로연발 확진자만 18명. 도내 고교 교사도 포함되는 등 지역 감염이 다시 늘면서 도내 4개 유치원과 9개 초중고 등 13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바뀌고 있는 이제 감염 양상이라고 한다면 최근은 이제 가족 모임이라든지 혹은 결혼 피로연과 같은 이런 공동체 모임 이런 곳에서 주로 감염이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조용한 전파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달 들어 발생한 확진자 251명 가운데 16%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경조사 참석이나 지인 간의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